이게 진짜 스포츠의 매력이고 이게 진짜 다이빙의 매력인 거예요. 진짜 와 진짜 뿌듯하고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진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은혁 선수 오늘 최고 베스트입니다. 네. 물론 뭐 연습 안 하고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은혁 선수의 오늘의 결과는 연습입니다. 그렇죠. 네. 저 정도 연습벌레는 제가 다이빙 선수들을 시켜본 지가 벌써 한 20년인데 그렇죠. 우리 선수들 시켜봐도 저 정도의 선수들이 나올까 말까인데 아 그렇군요. 다른 연습 네, 드디어 마지막 도전입니다. 윤종신 선수 먼저 그렇죠. 그렇죠. 윤종신 선수 먼저는 네. 일단 다 같이 지금 준비하러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환 600A 오 그거 맞네? 오 대박 나는 이렇게 떨어져요. 저대로. 저대로. 우와! 우와! 이렇게 떨어져요. 저대로. 저대로. 우와! 우와! 와, 힘이 돼야 돼. 점팔 힘이 돼야 돼. 8, 7.5, 7, 8.5, 8. 이게 이제 앉아서 완전 구부려서 떨어지는데, 정신 씨가 이 크로스가, 크로스 할 때 그 밑에 보일 때 그 높이 공포를 상당히 느낍니다. 아하. 네, 잘 뛰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윤종신 씨가 우리가 세 번 다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사실 한 종목만 뛰어도 기적이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파이팅! 파이팅! 이제 인간적으로 수영점 하자! 윤종신 일본 지금도 살기 위해 라이프가드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 너랑 그 치는 일이 있어도 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일본 공비 오리터 윤종신 씨가 오미에서 기초를 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지금 잠수를 제일 오래 해요. 잠수 오래 하신 줄 아십니까? 왜요? 그만큼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하지만 22점.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수영을 못하는데 이걸 해. 빨리 보내놔.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후회 없는 마지막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에는 과감한 그냥 도전을 하겠다 기대해달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과연 강호동 씨가 강호동 씨 5m에서 A역 5m A역 완전 펴서 시작해서 펴서 들어가고 강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의 A형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근데도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 파이팅! 파이팅! 강호동. 자, 강호동 5m 플랫폼에 A형. A형입니다. 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걷어주십시오. 멋있게. 맨발의 친구들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식적 리더거든요. 우리.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오, 좋아요. 좋습니다. 야,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아, 물 만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맨친 팀입니다. 이야, 다리 잘 돌았습니다.